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에 머무르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2년 내에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주고 수요 억제에만 몰두한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40년 넘은 노후주택이 빽빽한 서울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. 주민들이 정비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고 하소연하자 윤 후보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예산으로 봐도 이렇지만 안에는 더운 방이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저 착공이 들어가면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재개발을 규제한 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. 민주당이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걸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. 뭐든지 펴댈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. 임기 내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장애인 정책 투어 출정식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정상인이란 표현에 이어 또 차별의 언어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. 하지만 이 후보도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SNS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